하나 둘 Let's fly BNF. 안녕하세요, BNF입니다. 우후. 네, BNF의 투마이스타 신우입니다. 오전 방송에 이어서 오후 방송도 제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겠죠? 아닌가요? 잘 보내셨어야 되는데 BNF의 투마이스타를 들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잘 시작하시고 또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요, 또 이 저녁 분위기와 또 맞게 못된 것만 배워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목소리 그 생머리 like just me. 네, 비오니프의 못된 것만 배워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지금같이 이제 저녁쯤에 노을이 좀 지거나 뭐 약간 어둑어둑할 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못된 것만 배워서를 들으면
저희가 데뷔 초에 이제 활동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케이로 데뷔를 하고,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못된 것만 배워서라는 곡으로 후속곡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많이 나고, 참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활동들 많았고, 또, 뭐, 매치업이라는 뭐, 프로그램도 생각이 나고요. 뭐, 블락비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네, 그때, 참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그 프로그램 안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이 못된 것만 배워서라는 노래를 들으면 그 프로그램 생각도 많이 나고. 참 재밌었어요. 네. 뭐, 지금 벌써 한 7년? 6년? 아니다. 2011년도에 활동했으니까. 7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7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 당시 일들이 다 이제 생생히 떠올라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 스케줄 끝나면 거의 무조건 연습실을 달려갔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지쳐서 연습하고, 막 연습하다 졸고, 막.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당시에 뭐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고 이게 바로 뭐 노래가 주는 어떤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못된 것만 배워서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저희 노래를 들었을 때 추억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나왔을 때의 추억이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와의 어떤 좋은 추억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쵸? 뭐 나쁜 추억이랄 것도 없었겠지만, 뭐 그래도 뭔가 재밌고 참 좋은 추억만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좀 사람 인생이 또늘 좋을 수만 없는 거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 노래가 또 나오면 즐거운 추억만 쌓을 수 있도록 또 저희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읽고, 네, 진행해보죠. 오전에 들은 노래로 하루 종일 흥얼흥얼.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바나예요. 출근 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서 투마이스타를 듣고 가면 한곡 정도 듣고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듣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한 곡이 일하는 내내 틈틈이 귓가에 맴돌아요. 오늘도 오전에 들은 물한 잔을 틈틈이 흥얼거리다가 사연 써봐요. 내 하루의 출퇴근과 일상을 함께하는 비욘에이포 늘 고마워요. 행복하자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그쵸 이게 참 신나는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오전에 들었던 노래를 듣고 힘이 나셨다니까 전 정말 저희도 정말 기쁘고, 여태 보면은, 저희가 힘이 나는 그 요소거든요. 여러분께서 저희 라디오를 듣고, 투마이스를 듣고, 힘이 난다고 하셨을 때, 저희 역시도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그쵸. 이렇게, 뭐, 출근 시간이 10분 정도 짧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곡밖에 못 들으시겠네요, 진짜로. 그럴 때는 이제 준비하시면서 미리 틀어놓고 준비하시면서 듣고 이렇게 가면서 듣고 틈틈이 이제 직장에 도착해서 약간 이제 일하면서 조금씩 들으시면
오전에 다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다 듣고 이렇게 오전 오후를 버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쵸? 우리 공찬이가 또 뿌듯하겠네요. 이 사연을 보면 우리 바나분께서 투마이스타를 듣고 정말 힘이 많이 나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뿌듯합니다. 네. 이제 또 퇴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도 지친 하루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만들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다음 사연은요? 제목, 오늘 일 후기. 좋아요. 오늘 일 후기. 이런 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 바나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이니까 다시 일 열심히 해야지라고 아침은 TMS 라디오 듣고 생각합니다. 뭐죠, 이게? TMS가 투마이스타군요. 어허, TMS, 이렇게 줄여서 말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 방송국 이름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은 이제 TMS 라디오 듣고 생각합니다. 오늘 TMI 사연 보낸 것은 기쁜 일이 있어서 씁니다. 어느 프로젝트 진행에서 나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갈수 없는 것이 있지라고 상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상담한다면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던 선배도 알수 있다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은 잘못 알고 없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읽다 보니까 여기 조금 아무래도 외국 바나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 자신의 의견을 알아요. 잘못 안 알다고 하면 이렇게 편하게 되고 기쁜 기분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혼자서 싸웠던 부분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공감받았으면 기쁘네요. 그러니까 더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길어졌지만 이상이 제 일로 제일 기쁜 것입니다. 변이포 오빠들도 기쁜 것이 있나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바나분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랄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상사분의 조언을 듣고 공감을 받고, 네. 이제 자기 혼자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좀, 해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고민하면은 사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할때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내가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다. 뭐 털어놓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잘 털어놓으신 것 같고 이렇게 사연으로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늘 털어놓고 이제 주변 분들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바나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사실 투마이스타가 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들 아무래도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시거나 이제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너무 다 감사하고 이런 사연들 하나하나가 다 힘이 되거든요. 사실 뭐 문법이 맞지 않아도 의미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거 사연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바나분께서 조금 더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되고, 마음이 좀 후련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또 사연 더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또 다음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다음 노래는 뷰티풀라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erfume. I love it all of yours. Your lips, your cheeks. I love it all of yours. A rose, a perfume. I love it all of yours. I love it, I love yours. Everything. 눈을 감았다 떴다 네가 보였다 없다 너를 가려버린 이별이란 놈이 난 지금 너무나 미워 죽겠다 가끔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손이 가 네 번호에 손이 가 벨소리가 들리지가 않구나 진짜 따구나 이밤에 온통지 때이로 너니 기미가 미에루요 이기도 메루 고코로니 난 믿다 비토츠니 날랬다 후다 네가 가나시 쓰기로요 난 이모 가모가 달이 뜨면 뭐해 나 자고 일어나면 꾸미기를 바래 여전히 지저분한 머리 지적인 연세들마저 하는 말이 너 너무 못났어 맘처럼 되면 나도 좋겠어 이제 다 때 오래답게 밀어 곧 나 칸가에 밖에 바다 어머이 대안이 되기 나이 기미 너 누구 머리 누구의 나이 야사시 난 이따 겉도바디 날까 난 이 모습 다 와라가요 baby 난이요 이해봐 네, 비오니프의 뷰티풀 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비오니프의 투 마이 스타 코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코너는요, 비포 아이 시간입니다. 비포 아이, 비포 아이, 비포 아이, 비포 아이, 비포 아이. 네. 아, 이 비포 아이는 같이 해야 제맛인데, 얼른 하루빨리 멤버들과 함께 비포 아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어떤 신발로 살까요? 입니다. 제가 지금 흰 신발을 신는데 알바하고 흰 신발이 회색이 아닌 거의 차콜색으로 변해서 이번에 일본 여행 가기도 하고 겸겸 너무 더러워서 새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살까요? 친구들도 그렇고 바나 지인도 그렇고 물어보면 비등비등해서 오빠들의 선택은 겸겸이 뭔가요? 겸사겸사를 겸겸이라 줄여 쓴 거예요? 겸사겸사를 겸겸이라고 줄여 쓰기도 하나? 뭐 아무튼 뭐 귀염귀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흰색 신발 여러 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고르면 되나?
나는 와 이거 다 깔끔하고 이쁜데 어떤 게 좋을까? 전 개인적으로 밑에 게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둘다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둘다 깔끔하고 이쁘지만 저는 그 밑에 게더 이쁜 이유가 그 로고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파란색 맞죠? 검은색, 파란색인가? 아무튼 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별 의미는 없고요. 사실 둘 중에 어떤 걸 골라도 이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민트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결정은 우리 반하국께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로고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비포 하이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추천 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비에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비원에이포의 노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벅차 꿈에서 깨어 10분 후에 허밍버드에서 아침을 실감하고 10분 후에 OK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최근 그세 곡에 너무 익숙해 버려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곡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군, 산들군, 공창군 경보 추천 비원에이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세 명의 추천곡으로 눈을 뜨면 하루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생각이 됩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항상 투마이스타에서 바나의 행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경보할 때 추천 노래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아니겠죠? 이 경보가 다른 의미인가? 어쨌든 아침에 일어날 때 추천 노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조금 신나고 좀막 파워풀한 노래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파워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요? 약간 센 노래. 베이비 암소리도 센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있을까? 제가 저희 곡을 한번 쭉 볼게요. 저희 곡이 많다 보니까 어떤 노래가 있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에이프 노래. 좀센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신나고 아주 활기찬 노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지. 이게 무슨 일이야가 괜찮네요. 세곡 추천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 어쨌든 세 곡. 아, 세 명의 추천곡. 일단 신우의 추천곡은 이게 무슨 일이야입니다. 다른 두 멤버는 뭐 어떤 추천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세 곡을 다 추천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길 같은 노래로, 천만이 아쉬워, 집까지 걸었던 매일, 유난히 길고 길던 우리 학교 길. 요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으로는요, 다시 신나는 곡. 뭐가 있을까? 조금 신나는 곡, 뭐 있지? 뭐, 리멤버도 괜찮고, 아니면 너무 신나지 않은 곡으로 할까? 아니, 스파클링 같은 노래. 약간 통통 튀게. 스파클링으로 약간 시원한 탄산 음료 같은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길, 스파클링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추천곡은 이건데 혹시나 다른 멤버가 이 글을 읽고 추천을 한다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라비에미 양 맞죠?
라비에미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번에도 꼭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또 마지막 곡 들으면서 우리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우리 바나분들께서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버티셨으리라 믿어요. 네. 이게 뭐랄까요? 뭐 약간 일상이 좀 반복되고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한 번이라도 피식 이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큰 행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토마이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소한 행복들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토마이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아무튼 우리 바나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따 밤에 산들레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곡으로 Believe in Love 들으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하자. 안녕. 신우였습니다. No more 우리 식구들 부르에로 No more No more 涙가 나니까 먼 속고니 사와리 누가 또 가까워리 君와 대화を 信じての 愛想も たった一つしかないもの だから Don't stop believing love いつだって Don't stop believing love 悲しみも 無駄じゃないから Hold on 続きがあるよ涙を知るため
stop believing love.